스튜디오 온라인. 유리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? 우리 천재가 가지 음방 무대 보고 언니 울 뻔했잖아. 혼자서도 안 떨고 왜 이렇게 잘해? 노래 너무 좋고 춤 완전 재주고 우리 강아지 효녀야. 티유리님께서 뮤직비디오 보고 심쿵, 음방 무대 보고 심쿵. 아니 무슨 인형의 노래라고 춤을 춘대? 오늘은 또 얼마나 예쁠지 벌써 걱정이다. 언니 1초마다 캡처할 테니까 의상 포인트 자랑해줘 울 삐약이. 아, 별명이 되게 많아요. 삐약이는 근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. 아 그래요? 네. 저도 별명에 삐약이가 있거든요. 코코볼님께서요, 두 분 별명도 같고 통하는 게 많은데 MBTI도 같으려나? 느낌이 수줍은 게 INFP 같은데 맞나요? 어떤 건가요? 아닙니다. INFP. 저는 ENFP예요. 아, 저 INTJ. 아, 다르네요. 네, 엄청. 아, 근데, 네, 근데 INTJ랑 ENFP랑 진짜 잘 맞는다는 글을 봤어요. 그러니, 오케이! 네. 자, 공통적으로요, 유리 씨를 너무 귀여워하세요, 팬분들이. 천재 강아지, 댕댕이, 햄찌, 삐약이. 그럼 이 중에 유리 씨가 제일 선호하는 게 뭐예요? 저는 천재 강아지. 아, 천재 갱얼지? 네, 천재 갱얼지. 여러분들, 오늘 천재 갱얼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별집 인터뷰. 자, 어떤 사진이죠? 네, 이거는 자켓 사진. 누가 찍어준 거예요, 그러면? 아, 이거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촬영하고 있는 제 모습을 찍어주신. 오, 그러면은 자켓 촬영하기 전날 관리를 좀 했나요? 한 2주일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와, 진짜요? 네. 뿌듯합니다. 와, 또 다음 사진을 봐보도록 할게요. 이 친구는 저희 부산 본집에 있는 고양이 요나입니다. 컴퓨터 게임에 빠진 고양이 같대요. 제가 열중해가지고.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너무 뭔가 묵직하고 악몽 꾸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눈을 떴는데 네. 요나가 제 위에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대로 휴대폰을 들고 바로 찍은 그 사진이에요. 제 시선에서 찍은. 와, 그래도 이 찍을 때까지 이 친구가 여기 있었네요. 네, 오늘은 그날은 있어졌어요. 좋습니다. 오, 유리가 유리답게 유리 스타일로 유리 마음대로 대답을 하면서 TMI를 저장을 해볼 건데요. 이번 솔로 활동을 끝나면 나 유리는 이것들을 먹을 것이다. 저는 완전 샤브샤브. 완전 샤브샤브가 먹고 싶다. 아, 먹고 싶다. 네. 아, 난 이름이 늦어서 완전 샤브샤브라는. 대충 샤브샤브. 그런 이름이 이제 샤브샤브. 최애 음식이겠네요. 네, 최애 음식. 목소리가 좋다. 첫 번째, 목소리가 좋다. 네. 두 번째, 귀엽다. 귀엽다. 세 번째, 성격이 좋다. 성격이 좋다. 네.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. 네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목소리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격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왜? 근데 저는 약간 남한테 화날 땐 거의 없고 근데 저 자신한테 화날 때가 많아요. 무대 모니터링 하면서 아, 방금 표정 진짜 바보 같았다. 바보야, 화난다. 왜 저렇게 했지? 막 약간 이런 네. 식으로 본인에게 네. 질문이 정말 많아가지고 몇 개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. 네. 우리 유리는 언제부터 귀여웠나님께서 아니 솔직히 자꾸 자기 부산 상여자라고 하는데 음료 마실 때 오리 입술로 추 하고 마시는 상여자가 어딨음? 볼 핫튜 잘하는 상여자가 어딨지? 믿게 하고 싶으면 나 이렇게 묻힌 여자다 설 좀 풀어줘봐요. 어디 드러나 봅시다. 마! 내가 조율이다. 그게 멋있다고. 마 아이가 이렇게 친구 아이가 누구 남청동 살자. 자, 우리 유리 씨는 귀여운 걸로. 저는 요새 그 새소년 선배님 난춘 노래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넌 주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린 내일로 가자. 와 진짜 역시 목소리 원픽.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네. 와, 좋습니다. 10월 22일이 네, 맞아요. 생일. 22일이 생일이에요? 네. 전 12월 22일이 생일이에요. 선배님, 저랑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유리야, 일주일 활동 고생 많았다.
그리고 2주, 3주도 더 잘하도록 하자. 그리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해보자. 가자. 스튜디오 문나.